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총호동 방파제입니다. 자, 총호동 방파제인데요. 내항 쪽에 모처럼 사람들이 낚시들을 많이 하시네요. 뭐 특별하게 고등어는 나오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편안하다 보니까 낚시들을 많이 오셨습니다. 주로 나오는 어종은 정갱인데 근래 보기 드물게 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자, 이러다가 밑밥을 열심히 뿌려 주시면 또 고등어가 몰려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.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동명항 쪽에도 많은 분들은 아니시고요. 여기에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어제 제가 동명항 저 초입에만 가서 영상을 촬영했는데, 자, 이 안쪽으로 깊숙이는 고등어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네요. 어제 낚시하신 분들이 수산항에서 만났는데 예,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아, 예, 여기 분 뭐가 올라오는데요. 좀, 예, 큰. 아, 예, 감성돔이 올라왔네요. 자, 내항 쪽으로, 감성돔이 뭐 크지는 않으나, 작은 놈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애양 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끝부분에 삼치가 나오지 않나 모르겠습니다.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혹시나 삼치가 나왔나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갖고 기대를 좀 갖고 왔는데요. 삼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네요. 자, 기다리는 삼치가 올해는 잠깐 나왔다가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잘 안 나오고 있네요. 원두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, 자,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전부 철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일반 찌낚시 하시는 분도 몇 분이 계시는데요. 뭐 조항은 내항보다 못한 것 같아요. 내항에는 그래도 정갱이라도 나오는데 애항은 잠잠합니다. 사람들 오신 분들 자 기대 심리만 부추기고 있고 뭐 코빼기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관계로 애형의 영상은 접고 내형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성돔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. 정갱이는 물론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자, 수산항에 갔는데 정어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물 낚시들을 하시는데 그물 낚시에 정어리가 많이 들어왔고요. 자, 총호동 방파제는 별로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, 여기 동명항으로 갈 겁니다. 동명항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. 어제는 안쪽 깊숙이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안쪽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좀 나와주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거 하면은 집에 가서 예, 틀어보니까 잘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찍으면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. 그래가지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되게 고기가 멀리서 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총무동 방파제 내항에 낚시하시는 분들 좀 계시니까 좀 살펴보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, 총무동 방파제 내항에서 낚시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전갱입니다. 고등어 각 작은 거라도 혹시 보이나요? 고등어? 예, 고등어는 예,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. 그래도 예, 전갱이를 많이 잡으셨네요. 튀김으로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상 예, 예, 낚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, 전갱이를 잡으셨고요. 예, 감성돔이 조금 예, 작은 사이즈들이 예,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. 예, 그런 정도입니다. 예, 뭐 큰 고기를 잡으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. 태평양으로 나가셔야 됩니다. 태평양으로 나가셔서 큰 고기 잡으시고요. 자, 여기는 예, 전갱이 잡으러 예, 오시려면 예, 오셔도 됩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